시트는? 확인 안 하고 들어왔나? 교수님 질문하시잖아. 상황이 워낙 급박했습니다. BP도 안 좋았고. 들어와. 아예 찍지도 않아. 뭡니까? 1,000만 원. 네?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. 아, 그래서 싫다고? 알았어. 그럼 일주일 뒤에 줄게. 몇 달치 선지급입니까? 그거 내 돈으로 빌려준 거야.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갚어. 가만히 있어봐, 아이가. 100만 원씩 1,000만 원을 갚으려면은 너 나한테 10달간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되겠다. 괜찮겠냐? 아이, 왜? 비웃냐? 좀 오글거려서요. 이거를 전문용어로 개멋부린다 그러지. 다른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. 가봐. 네. 이상한 사람. 이상한 병원.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, 서우지 선생. 이상한 어른들. 아이고, 우진아! 여기 있었네. 마, 우리가 니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문 줄 알아? 잘 지냈냐? 그리고 격같은 나의 현실. 나는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?